차를 스파로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날이 갈수록 결혼하는 커플은 적어지는데 이혼율은 증가하는 요즘 20여 년간 수많은 남녀를 상담하시면서 이 결혼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이주은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과 함께 보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은 선생님은요 20여 년째 부부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부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계시고요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부모 등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방송에 출연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 라디오 SBS 라디오 부스 처음 오셨나요? SBS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라디오도 많이 다녔고 예, 방송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라디오에 적합하신 게 뭐냐면은 목소리가 또 너무 좋으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문자 보내는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결혼하고 싶은데 남친은 동거만 하고 싶대요. 혹은 자기는 부모님께 전화도 안 하면서 나더러만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라는 남편 너무 짜증납니다. 결혼하면 돈 관리 각자 하자는 여친의 의견 따라야 할까요? 등등등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의 각종 고민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자 일단 선생님께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혼이에요. 이 말을 제가 할 줄 몰랐는데 3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미혼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준맘이라는 또 부캐로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 제끼고 막 한번 휩쓸어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유부녀로 알고 있고 저도 살짝 부부 생활을 맛보기도 했고 근데 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부 생활이. 요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방송도 정말 쏟아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뭐 사실 방송을 챙겨서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가끔 종종 그 뭐지 나는 솔로? 예, 요즘 친구들의 생각들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가끔 볼 때 있어요. 어때요? 좀 놀라우신가요? 좀 부러워요.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아주 자기 존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 보면은 우리 때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저렇게 솔직하고 투명한 저런 마음들이 맞다. 그런 생각 정말 너무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엄청 네. 긍정적이시네요. 그러면은 몰입해서 보는 프로는 나는 솔로. 네, 좀 나는 솔로 보시고. 좀 챙겨보고, 예. 뭐, 근데 이렇게 뭐, 그 지나갔던 방송들이 지금 타이틀 그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뭐, 예. 부부 생활이라면은 좀 이거는 좀 속이 타는 고구마 같은 뭐, 고딩엄빠. 있고 저는 거의 게스트로 한 두세 번 출연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도 출연을 좀 했어요. 나오셨어요? 네, 네, 거기서는 네. 휴지가 없으면 방송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상담도 몇 번 했었고 네, 전문가로 활동을 몇 번 했었는데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했어요. 네, 맞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릴 때 결혼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솔직함 때문에 더욱더 좀 이렇게 결혼이 빨라지는 것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 초혼이 너무 조혼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약간 결핍에서 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결혼이 빨라지는 거지 거기에서 뭐 솔직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는 좀 어렵고 솔직도 하지만 솔직함보다는 결핍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딩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정말 결핍의 그 덩어리들이 막 그냥 다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좀 너무 속상하죠. 네. 아, 저는 왜 솔직이라고 했냐면은 어린아이에 딱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바로 결혼해. 나 이 아이 낳을래. 바로 또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와 이렇게 놀라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말씀처럼 맞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의 부재나 약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거나 해서 결핍이 또 그렇게 또 발현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레네요. 저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 미리 준비를 또 잘해가야지. 박수채가 샘디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샘디도 경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데 선생님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는요. 이혼보다는 결혼율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때는 훨씬 더 높았죠. 그러니까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결혼을 거의 다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여성들이 좀 더 감내하고 참고 그것을 미화하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공동육아가 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희생을 어떤 미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는 숫자들 많이 줄었지만 어쩌면 이혼율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결혼을 필요로 하고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혼율은 좀 더 예전의 이혼율하고는 좀 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분야 중에 왜 이 머리 아프고 어려운 부부 상담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어쨌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네네네. 전 남편이 뭐 외도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여자와 아이를 출산했다고요? 네,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관 두 명을 데리고 그 여자하고 살고 있다는 데를 찾아갔더니 또 만삭인 거예요. 그래서 아, 다 놨어요. 만삭 때까지 모르셨어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내가 우울증인데. 내가 우울증이잖아요.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고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내가 그때 당시 우울증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굉장히 외부 출입도 참 이게 참 어렵고요.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뭔가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몰랐어요. 맞아요.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이상한 거지. 맞아. 이게 뭔지 병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가지고 나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족 치료랑 뭐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가정의 시작은 부부가 원활하지 않은 데서부터 모든 게 다 뿌리고 다 시작을 하더라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결혼생활은 어쨌든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의 결혼생활을 해야 된다를 그때 알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날까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와, 그럼 그동안 만난 커플 상담이 3만 건 이상이라고 하시던데 주로 아,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결혼생활 3년 차 때 좀 이혼율이 좀 높아진다. 왜냐면 아이 한참 클 때 그때 외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몇 년 차에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아이 첫 아이 출산하면서부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어쨌든 부부가 되는 거는 남녀 관계부터 시작을 하는 네. 거잖아요. 남녀 관계, 이성 관계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해 갖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부부의 어떤 애착과 애정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실제 부부들은 어떻게 되죠? 현상이 아이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서로 짜증내고. 네, 서로에게 그러니까 아내도 출산을 했으니까 남편의 애정과 관심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기고 사실 남편도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기쁘기만 하진 않아요. 이 아이를 또 키우고 양육을 해서 사실 더 많은 어떤 연봉의 이 스트레스와 이거를 무게감. 지금 네, 이거를 같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 사실 부부가 더 연대해야지 되고 더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험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지 돼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오.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기 놓고 데이트 시간을 따로 갖지는 외부로 나가지는 못해도 정말 방에 앉아서 침대 위에서 서로 고생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정말 집약적 시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집중하느라고 부부 관계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 시점부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또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부부 생활, 결혼, 이혼 이런 관련 고민이다 보니까 좀 긴 사연도 있는데 일단 첫 사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가족끼리도 딱 필요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뭐든지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가족 단톡방이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저는 회사나 친구들끼리도 단톡방을 안 좋아하는데 시부모님은 단톡방을 너무 즐겨 쓰세요. 두 분과 시누이는 거기다가 매일같이 글을 올리시는데 어쩔 땐 질문하는 내용이라 대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라 바쁠 땐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작 남편은 단톡에서 거의 대꾸가 없어요. 남편은 아들 입장이니 상관없다지만 저는 며느리이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대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너무 바쁠 땐 다 대답 못할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너는 왜 톡을 읽고도 댓글을 안 하니? 우리 말에 대답 좀 하고 그래. 아니 그리고 애들 사진 좀 자주 보내줘. 아니 뻔히 애들 보고 싶어하는 거 알면서 너는 왜 그러니 참? 그럴 때 남편이 제 편에서 뭐라 말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난 너무 바쁘니까 당신이 대답 좀 하라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난 원래부터 시시콜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들이 그렇지 뭐.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잘하는데 나까지 뭐하러 해. 이래서 이 문제로 크게 싸운 적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톡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 친정은 이런 톡방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전 굳이 남편까지 초대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대화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A모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아우 많죠. 이 가족 단톡방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특히 이 내용에서 나왔던 애기 사진 좀 보냈죠. 애기 뭐하고 있니? 아우 나는 궁금한데. 이런 것도 저도 주변에서 꽤 봤거든요. 선생님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실제로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아주 너무 많죠. 이 카톡이 참 유용한 기능인데 이게 참 사람을 참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기능이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좀 구분을 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시댁 단톡방에 지금 며느리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제 시누이랑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너가 좀 참여를 좀 잘하고 반응도 좀 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애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민마음을 보셔야 돼요. 뭘까요? 민마음이? 너의 일상을 우리를 중심으로 해라. 그 메시지가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집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누가 들으면 아니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안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기 사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의도가 이제 의도가 나쁘잖아요. 의도가 뭐냐면 죄책감을 주는 의도가 같이 함께 포함돼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시어머니가 너는 왜 댓글을 안 하니? 뻔히 애들 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잖아요. 네,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죄책감을 주는 의도죠. 그러니까 마치 누가 보면 뭐 손녀 되게 이뻐하고 손자 되게 예뻐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를 우리는 좀 빨리 읽으면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아마 사연 주시는 젊은 분들은 MZ 세대이실 거예요. 네. 이 MZ 세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하고 당당하고 솔직한 거 당당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꼬는 거 별로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다니까요. 전 그렇게 못 살았다고 예전에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됐다고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아예 그냥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잘해야 네.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뒤로 빠져 있는 게 좀 아쉽죠. 아, 맞습니다. 남편분의 태도가 좀 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의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댁은 지금 여기에서 좀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든 남편하고 나지 시집에 시어머니라든지 시누이가 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하셔야죠. 남편에게? 네.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편하고 해결하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남편과 해결하고 다이렉트로 시부모님에게 딱 얘기하는 게 좋다. 네. 어르신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웃으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하죠? 4부로 이어갈게요.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일타강사 부부관계편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또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중간 역할하면 망해요. 에? 남편은 절대로 중간 역할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안 끝나요.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만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네. 중간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계속 안 끝나요. 박쥐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가서는 아내 좋은 말하고 여기서는 막 엄마 좋은 말. 남편들도 정말 머리털을 뽑을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주소지는 내 아내대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부 중심과 부부 애착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내 심정에 대해서 정말 정서적인 변호사 역할을 남편이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외면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회피를 하셔서도 안 돼요. 결국은 내가 괴로워요. 내 인생이 괴롭고 우리 가정이 괴롭고 그러면서 내 자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만든 내 가정도 지켜야 되니까.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맞아요. 되고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나 시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또 보살펴야 되는 건 시아버지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그 역할을 안 한다. 근데 그걸 우리 부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아빠가 아빠 역할을 시아버님이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도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부부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지 되고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뿐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는 내 거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아내의 정서를 외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의 정서를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준다면 저는 오히려 너무 고마워서라도 제가 알아서 따로 개인적으로 시어머니한테 뭐 용돈이든 사진이든 이렇게 몇 개는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부터가 아름다운 마음인데 이거는 쫘대고
짜서 숙제 전화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안부 전화라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건 숙제 전화거든요. 어떤 부인은 휴대폰에 벨 맞춰놓고 전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잊어버릴까 봐 또 뭐라 하시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근무를 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다하다 지쳐갖고 뭐 다 손 놓고 이러는 케이스들도 상담실에는 꽤 많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짝짝이분들의 질문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호 2호님께서 저는 1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와 결혼할 마음이 있지만 돈 관리가 고민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왜 공유해야 하지? 내가 훨씬 많이 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미혼인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이런 얘기해요. 결혼하고 싶은 만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제 스스로도 조금 웃기긴 한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제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한 친구들한테 남편은 얼마 해왔고 넌 얼마 해갔어? 뭐, 너무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충분히 이해돼요. 돈 이퀄 마음이고 마음 이퀄 돈이겠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벼락치기로 무슨 돈을 뭐 가지고 오거나 무슨 뭐 사기를 쳐서 돈을 갖고 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소중하게 진짜 시간 써가면서 공부해서 번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해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돈보다 지금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서적인 영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돈은 좀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혼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신 걸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네. 같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차단을 해갖고 따로 그냥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살다가 보면 그게 참 유지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돈은 돈이 섞일 때 마음도 섞여요. 그런데 네. 돈이 분리되면은요. 마음도 약간 조금 서늘해지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어쨌든 돈을 다 달래는 게 아니라 가정 경제의 투명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목록을 해서 다 보셔야 돼요. 네. 서로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어느 만큼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큼 벌고 얼마큼 쓰는지 나도 얼마큼 벌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부부가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지금 돈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퀄 신뢰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있다. 마음 주기 쉽지 않아요. 빚도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빚도 다 뭐 어쨌든 금융적인 것들은 다 공개를 해서 서로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명해야지만 돼요. 다 달래는 게 아니라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나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만약에 본가에 당신 자기 본가에 돈을 좀 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알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꼭 돌아 내 귀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느끼는 이 배신감과 이 뒤통수 맞는 그런 경험들은 정말 큰 상처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 경제는 투명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는 내 돈이 지금 아까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버는데 아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마음은 정말 좀 개인 내면에서 어떤 작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더 이렇게 좀 선순위로 드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마지막 말씀이 제가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 보면 본인도 지금 뭔가 조금 이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라고 보냈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 살짝 그 마음도 헤아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참 뭐라고 규정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또 돈을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또 쉽게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또 부인이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같이 또 살다가 보면 사실 연봉이 저 사람이 높아서 또 내가 혜택을 보는 거가 또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을 하면 그 연봉 높은 거를 같이 쓰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교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게 요즘은 각자 통장 관리하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다고 네. 해요. 실제로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오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일부 금액 뭐 같이 쓰는 용도는 모아서 네, 네, 내고 네, 네, 네. 각자 관리하고. 예, 네, 괜찮아요. 오.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막 작은 금액에도 막 너무 이제 집착하고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는 케이스에도 그런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뭐.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가정 경제가 투명해야 되는 거. 뭐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그것만 되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연주님께서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은 회식 갈 때 얘기하면서 대부분 결혼하면 힘들어. 최대한 늦게 가. 이러면서 인별그램 가보면 가족끼리 세상 행복해 보이거든요. 내 사랑 영원히. 이런 멘트 써놓으면서 밖에선 결혼은 너무 힘들고 안 행복하다는 듯이 구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내가 알면 너무 서운할 텐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집들어가기 싫다 해놓고서는 막상 주말에 막 바닷가 놀러가고 사랑해 영원히 우리 가족 내가 지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슈퍼맨 아빠 막 이런 게 올리는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알는 소리 하면서 집에서 잘할까요? 네,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 슈퍼맨 아빠 뭐 내 마님 영원해 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알리기 위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뭐 그분을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결혼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이렇게 영혼 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들리거든요. 영혼 없이 뭘 그렇게 나한테 그게 막 정말 생각해서 결혼 힘들어 그냥 천천히 해 이런 얘기들을 뭘 그렇게 나한테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 쉽지 않은데 나는 결혼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뭐 좀 자기 자랑 같은 거. 나 그게 더 멋있는데. 아니 보통 남자들은 진짜 막 결혼하지 마 힘들어 이런 것보다 나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만약에 알려주고 멋있게 보일 거면은 훨씬 더 솔직한 거죠. 훨씬 멋있어요. 네, 그게. 훨씬 더 솔직한 거죠. 좀 더 솔직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남자들이 물론 여자도 같이 나와서 돈 벌고 육아도 하고 하지만 남자들이 집안일 같이 하고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저도 미래에 내 남편을 찾는다? 그러면 진짜 우선으로 생각할 게 일단 비주얼. 이런 것도 당연히 제 이상형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육아를 같이 잘해줄 수 있는 남자. 요새는 좀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외롭고 그럼요.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 때는 또 너무 외로웠으니까 혼자 맞아요. 육아하고. 예전에는 다 여성들의 몫이었죠. 당연히. 네. 그건 고마운 일도 아니었어요. 당연하니까.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듣고 계실까 봐 뭐 격하게 고개 흔들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남편들이 막 방송이나 뭐 너튜브, 릴스 이런 데 막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부 요즘에 너튜버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싸우는 커플들도 진짜 많아졌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남자 배우는 돈도 버는데 요리도 잘해 그리고 육아도 잘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엄청난 비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비교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영상을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그렇게 영상을 찍는 부부들이 좋기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살짝 또 뒤에서 그러니까 네. 물론 있지만 네.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네. 것도 듣기도 들었죠.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다라고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부부는 정상적으로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육아 문제 아니면은 식습관 뭐 네. 이런 소소한 것들도 네, 그러니까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다 모아 보면은 뭐냐면 부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어서 싸워요. 기대 없는 인간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남편이니까 또 내 아내니까 내 옆집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감정이 서운함과 섭섭함이에요. 아, 네. 저희 오늘 박수재 첫 사연도 닭다리 사연이었거든요. 네. 저 별거 아니잖아요.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내 남편이 두 개를 다 먹어버렸다. 이런 사연이었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서운하잖아요. 그러네요. 닭다리가 네. 뭐라고. 그거 사소할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네. 나를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이제 말이 닭다리지 그게 닭다리에 숨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 입도 배려. 중요하면 내 안의 입도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꼭 닭다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맞아. 일단 맞아요. 맞아. 어, 저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36님께서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남편과 싸우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어색하게 대화를 안 하다가 어영부영 시간이 가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갈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해서 쌓여가는 감정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화해라는 게 그냥 딱 눈 감고 자기 오늘 이쁜데? 이 한마디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하려면 이게 자기 오늘 이쁜데가 자존심 때문에 또 안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웠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넘어갔다 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부인이겠죠?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면 네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편 쪽에서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내가 그냥 지나가져 지더라. 이분한테는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 그냥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쩌다가 뭐 성관계 뭐 한번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져 지더라. 이 경험이 이 남편한테는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좀 마주하고 나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라고 해서 직면을 하고 마주 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그냥 지내시면은요 나는 막 쌓여가고 사실 이런 경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실 부부가 눈을 제대로 마주 못 보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대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대로 풀린 것도 불편하고. 아니니까 네. 말은 해야겠고. 네. 근데 안에 이만한 건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고 남편 얼굴 보기가 너무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넘겨지는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대화하시는 그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지금 싸운 우리 짝짝이분들 중에 추석 때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용기 내서 속마음. 이 명절 전후가 참 원래 이혼율도 높아지지만 예, 명절 전후가 이 상담실도 참 바쁩니다. 예. 아유 두렵다 두려워. 뭐 화해의 방법을 잘 터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책에서 저희가 보니까 대화의 황금 비율은 5:1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5:1이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한 번 우리가 안 좋은 일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한 번 안 좋은 일이 희석이 되려면 다섯 번의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섯 번의 어떤 뭐 좋은 멘트라든지 어떤 좋은 시간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화는 스킬이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 대화가 그냥 대화만 되면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민 마음에 어떤 마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서 대화는 맞아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대화가 메인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말 혹은 또 이런 말은 무조건 부부 사이를 좋게 한다 이런 꿀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이제 막바지 다 돼가는데. 네. 일단 부부가 살다가 보면 뭐 결혼한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더라도 사실은 배우자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네. 어려워하고 결핍이 무엇이다 이걸 알거든요. 네. 근데 싸울 때 그 부분을 공격하게 되겠죠. 네. 네. 그거는 파탄으로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만 조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해도 네. 훨씬 많이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대급인데 지금 거의 한 6, 7장을 날릴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다음에 또 한번 저희 아유, 네. 언제든지요. 이거 지금 이거 원고 남은 거 저희 잘 갖고 있을 테니까 질문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실시간도 지금 뭐 하지도 못했는데 자,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편안한 곳에 잘 와가지고 명랑한 네. 샌디와 함께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은 고맙습니다. 인사는 나누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또 만나뵐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선생님과 인사하고요. 샌디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러